자, 다섯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서울 얘기할 때 나온 말이야. 뭐, 서울 살이가 쉽지가 않죠. 뭐, 서울에 사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힘들죠.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빌런들도 많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나간 돈이 많죠, 나간 돈이.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뭐, 돈이라도 많이 벌면 다행인데, 그런 마이머니 직장이 또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 보면 N잡너가 많아, N잡너. 그러니까 일을 두 개, 세개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실 뭐, 워라밸 없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야. 워라밸 따지면 진짜 워라밸만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나와서 일을 하게 돼. 그게 무슨 워라밸이야. 아무튼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그래도 좀 돈을 모아 살려고 하면 세금 떼고 300은 벌어야 될것 같아요, 300은. 근데 300 버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 예.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데빌님 가만히 계시고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아마 그분 서울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을지로 해서 인쇄업 하는데 주 5일 세후 500조도 2030만 원입니다. 저희 회사 평균 연령 45세라고 적혔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일이 힘들어 이거. 예. 이거 얼핏 보면 좋은 조건인 것 같고 괜찮은 일자리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주 5일에 세후 300이면 괜찮죠. 괜찮은데 근데 왜 300을 줄까? 맞잖아요. 아까 그분이 300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온 사람 300을 주는지 아니면 경력자는 300을 주는지 몰라요. 인세가 처음 온 사람한테 300을 안줄 텐데. 처음 들어온 신입한테 세후 300안줄 텐데.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인쇄업이 박봉이에요. 예, 인쇄업이 박봉입니다. 인쇄가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주 5일인데 기본 근무만 하고 세후 300 준다. 이건 절대 아닐 거예요. 못 줘요, 그렇게. 제가 인쇄하신 분들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하는데 못 벌어. 그리고 아마 이제 저건 교대 근무가 아닐 거예요. 주간 근무 하겠죠. 그러니까 뭐 주간 근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300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박봉이에요, 박봉. 이게 안온 이유가 있어. 예.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했잖아. 안 온다. 그리고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45세. 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어느 공장이든, 어느 회사든, 나이 먹은 사람이 많다. 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곳은 가면 안 됩니다. 공장을 만드는데 우리 아버지 뻘 사람들밖에 없다. 가면 안 돼. 회사를 갔는데 내 또래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이 나이대 사람들밖에 없냐? 왜 젊은 사람이 없냐?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온다기보다 이 일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인쇄업 관련 검색해보고 정보를 찾아보면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인쇄 일자리 같은 거, 뭐 그라비아 인쇄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인쇄 관련 검색해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인쇄가 요즘에 보면 불황이라고, 인건비 못 건진다. 예. 인쇄가 사실 비전이 그렇게 썩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쇄라는 게 뭐예요? 보통 광고 전단이나 아니면 포스트 이런 거잖아. 이런 게 많이 나가려면 뭐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주문 같은 게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쇄물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인쇄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책이죠, 책. 인쇄업이랑 연관인 게 출판업이잖아. 왜냐면 책을 만들려면 인쇄업에 맡겨가지고 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안 보잖아요. 책을 안 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만화 잡지도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아기 점프하고 코미챔프밖에 안 남았다니까? 나머지 만화 잡지 회사는 다 망했어요. 순정 만화도 잡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파티밖에 안 남았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 그런 거 찍어내는 곳이 뭐예요? 인쇄업이잖아. 만화책도 인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잡지도 인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일이 오래 버티면 할 만한데 이게 단가가 막 그리 크지 않아. 예. 그리고 인쇄업이 좀 흥하려면 그런 것들, 재본 뜨는 것도 많아요, 재본. 그러니까 인쇄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뭐 재본이나 교재, 그리고 뭐예요? 출판, 출판서적 이런 건데, 뭐 잡지. 여기 잘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잘 안 나가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뭐 만화책도 웹툰으로 보고, 책 같은 것도 이북으로 보고, 대학교도 많이 안 다니고, 서울이 인쇄업이 많아요. 인쇄업이 많아. 예. 근데 인쇄 공장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잉크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안 좋아. 물론 공장의 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잉크 냄새, 잉크독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커멓게 잉크독 이렇게 박혀가지고 안 지워져. 이게 잉크를 굉장히 독한 거 쓰거든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한세가 인쇄물 같은 거 이렇게 문대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칼라 잉크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에 묻거든요. 이게 튀거든. 안 지워져. 이게 안 지워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냥 편한 일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봐줘야 되고 기계가 알아서 하지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주 5일 새우 300 준다는 게 아니라 풀 잔업 해야 될 거야. 예. 풀 잔업. 주 5일 이제 잔업까지 하고 주말 출근까지 해서 300일 거예요. 그럼 최저시급 받는 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최저시급으로 공장에서 받는 거 이제 난 크게 차이 없어.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A to A씨가. A to A. 막 서울에 그렇게 일하잖아요. 지하철 타면 집에 가면 자야 돼. 집에 가면 자야 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떤 입장이냐면, 에이, 인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할 바에, 일하면서, 고생할 바에, 배달은 그냥 배달 대행하지 아니면 투잡하지 이런 거예요. 네. 분명히 이런 말 나올 거야. 이게 아까 그분 얘기하시게 보통 저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는요,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돼. 아까 어떤 분이 채팅을 쳤는데 저 말이 난 고지곳대로 안 들리더라. 분명히 약간 약을 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아마 300을 주더라도 잔업 다 뛰어야 되고 주말 출근도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서울 사람들 워라밸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 나보고 토요일날 출근하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라고?
이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인쇄업이, 여러분 있잖아요. 워라벨이 딱히 없어요. 워라벨 같은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하고 로테이션이 좀 비슷해.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야. 이런 데서 막, 일하면서 하루 왼종일 이렇게, 유체동 운동 하는 것보다, 어?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고, 뭐, 배달 라이드 뛴다거나 그게 낫다. 쿠팡맨 하기 낫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분 일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는 게, 인쇄공장으로 또 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쇄공장으로. 근데 인쇄공장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쇄물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니까. 예전에 비해서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찍어내는 게 있어요. 이제 달력 나오잖아, 달력. 2023 달력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인쇄공장에서 달력 많이 찍어낼 거예요. 예. 네. 저는 내년 달력 받았거든요. 은행 가가지고. 받았는데, 아마 그런 수요는 있을 거야. 그래서 막상 저런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 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야. 이제 배달로도 큰 돈 버는 사람 소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많이 못 볼 거야. 그러고 선거네. 예, 선거 전단 많이 뽑겠네요. 선거 전단. 예, 선거 홍보물 같은 거 이제 한 3월 달 되면 또 오겠네 집에. 4월 달에 총선 있으니까 오겠네요. 많이 많이 오겠네. 그러니까 인쇄공장이 뭐 완전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유지는 되거든. 근데 예전만큼만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이게 마진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 일한다고 해서 막 정말 큰 돈 번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일자리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온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예, 정말 지금 이제 급한 사람들. 가림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전 분명히 이 일이라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편한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배달도 옛날처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말 좀 배달 잘 뛰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돈도 많이 벌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택배 상하차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나 뽑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일 못하는 사람, 신출내기들은 이제 안 받아주겠지. 그러면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라도 가는 수밖에.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몰릴 날이 지원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